상처를 받았을 때 당신의 행동 타입은? 친구들과 캠핑을 간 당신, 산책할 겸 숲길로 들어갔는데 길을 잃어 처음 보는 들판과 만났다면? A. 불을 피운다. B. 그냥 들판을 계속 걷는다. C. 잠시 휴식을 취한다. D. 숲속으로 되돌아간다. A를 선택한 당신은 비교적 상처가 깊게 남는 타입입니다.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이 떠올라 기분을 더욱 가라앉게 합니다. 억지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기보다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B를 선택한 당신은 강한 척하는 타입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지만 외부와 차단된 곳에 들어가면 당신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앞으로 복잡한 소리는 무시하고 본인부터 챙기세요. C를 선택한 당신은 마음을 추스르는 능력이 좋은 타입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자신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는 편인데요. 계속 이런 상태라면 자신만 더욱 힘들어집니다. 가끔은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세요. B를 선택한 당신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웬만한 일에는 화를 내지 않지만 진심으로 화가 나면 사람이고 물건이고 없습니다. 너무 흘러가는 대로 두면 소중한 사람을 놓칠 수 있으니 매사에 조심하세요.